양양 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인 플라이 강원이 다시 날개를 필 수 있게 됐습니다. 플라이 강원을 인수한 생활 가전기업 위닉스는 이르면 올해 연말 양양 제주 노선에 취항한다는 목표인데요. 멈춰섰던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성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플라이 강원이 위닉스로 인수되면서 기업 회생 절차를 마쳤습니다. 경영난으로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위닉스는 항공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강원도민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혀 모기지인 양양국제공항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미 전담팀을 구성해 항공운항증명 재발급을 비롯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고 항공기 도입과 인력 충원 등 운항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양 제주 노선에 취항한 뒤 단계별로 국제선까지 늘려갈 계획입니다. 내부적인 목표는 동일하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연내에는 아니면 내년 초에는 그래도 첫 운항 시작을 하려고 그렇게 시점은 잡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양 국제공항 정상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필리핀 마닐라와 베트남 나트랑 다낭에서 양양을 잇는 국제선 전세기 38편이 운항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다음 달까지 중국 창사에서 양양 간 국제선 전세기도 10번 왕복하는데 중국 단체 관광객 1,300명을 강원도로 실어나를 예정입니다. 이어 이달 말부터 몽골 울란바토르와 중국 장가계, 필리핀 마닐라에서 양양을 오가는 전세기도 66편이 계획돼 있습니다. 국제선 전세기 운항을 통해 양양 노선에 대한 사업성이 확인되면 장기적으로 정기 노선화될 것으로 강원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저가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이 다음 달부터 양양 제주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었지만 국토교통부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해 취항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여름 성수기 운항이 불발됐지만 티웨이 항공은 양양 제주노선 운항에 대한 의지가 충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내 항공사의 정기노선 운항과 국제선 전세기 노선 확대를 통해 양양국제공항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플라이 강원이 조기에 재취항할 수 있도록 관련 허가 절차를 밟는 데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를 맺은 모기지 협약이든가 양양군과 맺은 모기지 협약 등이 2027년까지는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물론 그쪽에서 이제 허브공항을 확대한다는 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대처를 해서 우리 양양공항에서 같이 상생하고 기업도 발전하고 우리 양양공항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원도는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항공사 지원뿐 아니라 여행사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찾기로 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최성식입니다.